선발 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입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호정, 류원재, 김상원, 김형진, 최강훈, 구본상, 맹성웅, 조규성, 팔라시오스, 미콜라 선수입니다. 홍진 골키퍼, 장순혁, 김동진, 박재우, 이한샘, 조범석, 김도혁, 주세종, 김민우, 고무현, 그리고 오늘은 박민서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네요. 자, 이제 경기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노란색 상하이가 아산 원정팀이고 보라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안양입니다. 자, 중앙 헤딩슛! 나는 한번 헤딩슛까지는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미콜라 선수인데요. 네. 자, 안양의 이 최전방에서 미콜라 선수의 이런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네, 지금도 헤더가 조금 빼주고 다시 연결. 업사이드예요. 네, 네.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네요. 그리고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가운데 쪽 밀어줬습니다. 잔 쓰죠. 슛! 아, 역구물이에요. 네. 자,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원 선수와 김상원 선수의 측면 돌파도 상당히 좋고요. 네. 지금 팔라시우 선수가 아주 잘 열어줬거든요. 네. 그리고 네. 달려들면서 왼발로 논스톱 슈팅이었는데 아, 역구물 반발에. 자,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 문앞쪽 헤딩. 자, 중앙 쪽 떨어집니다. 내주고 다시 슛! 약했습니다. 골키퍼 정면. 괜찮아요. 네, 자, 빠져들어가죠. 구본상 선수 쪽 올라갑니다. 헤딩 슛! 살짝 벗어납니다. 자, 네. 측면으로 열어주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지금도 크로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구본상이 올려주죠. 네. 배달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틀어서 헤더까지는 했는데 네. 조금 높았죠. 골로는 살아나야 됩니다. 네. 네. 확실히 자, 피지컬이 좋네요. 오, 자, 좋아요. 빠졌습니다. 찼어요. 조규성입니다. 조규성 빠르죠. 자, 가감하게죠. 중앙 쪽에는 팔라시오스 직접 돌파. 터치아웃 코너킥.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힘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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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체격도 아주 좋군요. 좋아요. 지금 냉정하게 수비를 해줬고 직접 가는데요. 직접 군인데요. 오, 골키퍼 가까스로 쳐냅니다.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뚝 떨어졌죠. 네. 코너킥이 전반에 벌써 네 개째입니다. 코너킥으로 득점하는 확률이 60% 정도. 네. 저런 볼들이 좌우로만 간다면 충분히 네. 득점 만들어낼 수 있죠. 중앙 쪽 내주고 왼발. 그러나 약간 핀 맞았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갑니다. 조심스럽지 버리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축구 아 지금은 조금은 어허 얼굴 쪽에 네.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예. 아, 저 선수들. 자, 지금 이렇게 맹성 선수가 자, 출혈까지 있는데요. 네. 예. 코피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선수들 다른 선수들은요. 이렇게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네. 아우. 지금 이게 이제 그 네. 아, 서륙전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격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순위 경쟁도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요. 네. 다른 팀들은 네. 막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올려줬습니다. 못 막은 전주볼 슛! 다시 한번 굴절 코너킥. 아,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네요. 지금도 박민서 선수였는데요. 네, 3번에 지금 최호중 선수와 수비에서 네. 네, 킥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볼에 대한 집중력 끝까지 수비를 또 해줬고요. 네. 예, 네, 아, 이 자, 바로 접고 왼발 다시 내줍니다. 고무열 쪽 고무열 두 명이 에워싸입니다. 직접 됐어요. 좋습니다. 됐어요. 골키퍼 잘아냅니다. 야, 이걸 막아내네요. 네,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네. 네, 무의로 끝났습니다. 자,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 45분의 경기는 0대 0이 됐습니다. 네. 이제 3초 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2, 1 힙슬 올렸습니다. 진영이 받겠죠. 오른쪽에서 왼쪽 보라색 상하이가 안양입니다. 자, 고무열 공을 받습니다. 고무열 안으로 내줬고 옵사이드 아닙니다. 슛! 아, 강력하게 골을 다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아, 자, 노파울이에요. 잘 쓴대요. 네. 반대쪽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자, 볼까요? 힙슬이 울렸어요. 아하, 지금은 또 여기 스루패스가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터치하는 아 골키퍼 충돌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팔라시우 선수가 고의적인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네. 볼 터치하면서 아이고 얼굴이 좀 지쳤죠. 네. 자, 이거는 끝났습니다. 확인 결과 아 파울이네요. 네. 네. 자, 아니면 최강훈이냐. 최강훈의 반대쪽인데요. 골키퍼 쳐냈고 자, 이번에는 역습
끊어내질 못합니다. 슛! 문 앞에 지금 3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아하, 이 충돌이 많네요 오늘. 김영진 선수, 네, 최봉진 선수고요. 보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네. 부상자가 더 출혈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우. 골키퍼가 쳐낼 때 일단 충돌이 있었고요. 보세요. 최봉진 선수가 네. 자, 지금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잘 맞췄고요. 네. 펀칭을 했는데 한 라운드 한 라운드 내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안양도 이성골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동현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피지컬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 찬스인데요. 네, 슛! 들어갔습니다. 이한샘입니다. 교체하자마자 와. 교체하자마자 한 골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도 이한슨 선수 네. 골 넣는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야, 앞으로 끌어 들어가는 이 킥이 완벽했어요. 자, 네. 이한샘의 골이 여기서 터집니다. 야, 지금 이 한 방이거든요. 자, 이 비 오는 수중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산의 네. 이 한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박동혁 감독이고요. 네. 자, 이한샘 선수가 올 네. 시즌 첫 골을 뽑아냅니다. 골이겁니다. 네. 네. 야, 킥이 너무 좋았네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아, 주세종 선수의 킥이 아~ 수비 라인을 완전히 여물었죠. 네. 네. 슬라이딩 헤더가 네. 골키퍼가 약간 미끄럽거든요. 자, 킥의 정격은 네. 이거거든요. 아~ 골키퍼와 수비수가 나오지 못하는 공간에다가 네. 너무 좋은 킥을 만들어줬어요. 미사일 헤더. 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졌어요.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네. 자, 고무열입니다. 어, 또 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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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습니다. 찬스죠. 자, 고무열! 골키퍼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거 막아냈어요. 자, 양동원 골키퍼의 진짜 슈퍼세이브고요. 네. 이건가요? 네. 갑니다. 갑니다. 어, 이건 좋습니다. 골키퍼 네. 쳐냅니다. 자, 나왔어요. 자, 이선걸 내줍니다. 김원민. 올라갈까요? 올라갔습니다. 가운데 쪽 걷어내고 있는 이한샘입니다. 다시 왼발 슛! 다시 한번 뚫렸습니다. 슛! 아! 이것도 뜹니다. 네. 이것도 떴습니다. 야, 이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네. 지나갑니다. 지금도 조규성 선수 왼발에 정확하게 걸렸는데 이게 뜨고만 해요. 네. 자, 서포터스들의 네. 손은 머리 위에 가 있는 정말 아쉬운 장면입니다. 오히려 빗맞은 것이 네. 아, 교체 타임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아, 설상가상이 되고 있어요. 네. 주니어라는 선수가 아, 여기서 볼까요? 아, 뛰면서 같이 좀 충돌이 있었고 아, 아 저 뒤에 최강훈 선수인데 네, 걸려 넘어졌어요. 네. 아, 같이 부딪힌 팔꿈치 아, 어깨 쪽하고 아, 머리 쪽이네요. 머리가 아, 아닌 곳이 어, 일어났네요. 어깨 네. 쪽이에요. 잘 보셨군요. 저, 네. 제가 왜냐면 저도 어깨 팔구가 여기가 됐거든요. 네. 네. 자, 김원민 쪽이죠. 자, 올라가야죠. 조항에 비어있습니다. 조항에 만들어야죠. 됐어요. 밀어줍니다. 돌면 됩니다. 대주고 아, 아 이게 좀 길었나요? 아, 길어요. 길었습니다. 네. 조규성 쪽을 봤는데 아, 좀 길었습니다. 보긴 봐, 잘 봤어요. 네. 아주 침착하게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이제 붙여서 이제 떨어지는 볼 잡아내야죠. 계속 그렇죠? 쏴줍니다. 됐어요. 자, 오른쪽 자, 빠져 들어갑니다. 같이 가야죠. 네, 중앙에는 조규성. 자, 올라가야죠. 자, 자 올라가는데요. 됐어요. 떨궈졌습니다. 아. 그러나 터치아웃 골킥입니다. 자이 선수가 많잖아요. 네. 자, 아, 타임아웃 네. 됐습니다. 타임아웃. 이렇게 해서 아산이 안양을 7라운드 경기를 서력하면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의 결정적인 한 방은요. 네. 세트피스입니다.